인천 지역 울류인들이 한 해를 돌아보고 포부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인천시는 사단법인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시 물류연구회와 함께 7일 인천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2016년 물류발전 대상 시상 및 물류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. 이번 행사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인천 지역 물류 관련 기관 및 단체, 기업 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.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제11회 인천시 물류발전 대상 수상자 시상식도 진행됐습니다. 올해 기업 부문은 본상의 인천국제물류센터, 특별상의 강코 로지스틱스 코리아가 선정됐습니다. 개인 및 단체 부문 수상자는 본상의 남우무 청경 경인지역 본부장, 특별상의 김병화 대우로지스틱스 중부지역 본부장이 각각 선정됐습니다. KSG 뉴스 유준현입니다.